생선찌개입니다. 생선찌개는 무, 두부 2.5, 3.5, 0.8, 고추, 어슷썰기, 호박, 반달 0.5, 숯가실파 4cm, 그 다음 생선 손질 잘 해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야채부터 해볼게요. 자, 무는 껍질 벗겨 사용하셔야 되겠죠? 접시에 놓을 때 쪽파 아니면 실파의 뿌리 부분 이런 거 정리 다 해주시고 껍질도 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숯갓은 찬물에 담가 놓습니다. 자, 2.5, 3.5, 0.8 어디로 해야 될까요? 한쪽이 3.5가 나오면 가장 긴 부분을 3.5를 맞추시면 돼요. 현재 저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올 것 같은 대로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자, 그냥 가운데로 한번 해볼게요. 자, 3.5 4 조금 안 되게 3.5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5면 반대쪽은 2.5가 되겠는데요. 직사각형 형태인 거죠. 자, 직사각형 형태로 모양을 만들었고 두께가 0.8인데요 익으면 높이는 두께는 조금 낮아져요. 그래서 1cm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무는 또 많이 버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고 일부도 썰 수 있는 거는 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 거의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자, 두부는 무와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고 어느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저는 여기가 적합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가 안 나오면 그대로 쓰고 사이즈가 나오면 겉에 두부 껍질 부분 자국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반 잘라서 2.5를 만들고 두께 0.8이지만 역시나 수분이 빠져서 나중에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1cm 개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호박은 반달 0.5입니다. 0.5 자,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실파는 쪽파는 4cm였죠. 길이가 길면 반 갈라 가져와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흰 부분도 두꺼우면 한번 갈라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고추는 어슷썰기 0.5 정도 되게 어슷 썰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고추는 씨가 많아서 씨를 물에 헹궈서 버릴 거예요. 물을 담고 이렇게 고추를 조물조물 해주시면 여기 여분의 씨가 나와요. 오징어 볶음 생선찌개 할 때는 너무 많은 씨가 있지 않도록 지저분한 씨를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숟갓도 4cm죠? 4cm쯤 하고 일부 이파리 부분은 가운데 이렇게 장식으로 꽂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동태 손질 해볼게요. 시험 볼 때 동태 나오면 바로 개수대에서 하시면 되고 저는 안 보이니까 이 위에서 해볼게요. 자,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핀을 긁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있어요.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핀을 긁어주시고 이 배 사이사이, 지느러미 사이사이, 등쪽 여기는 비늘이 훨씬 많네요.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해주셔야 훨씬 깨끗합니다. 등쪽도 구석구석 머리 쪽도 이렇게 다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지느러미 잘라줍니다. 등쪽 지느러미, 배쪽 지느러미, 양쪽 옆에 지느러미 깨끗하게 잘라주시고요. 꼬리 쪽은 뼈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깨끗하게 지느러미 자르고 그 다음에 머리 자를게요. 생선은 손질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하세요. 자, 지저분하면 한번 헹궈 주셔도 되는데 머리 자르고 또 헹굴 거예요. 아가미 옆쪽으로 그냥 가볍게 잘 잘라져요. 저 못 자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칼이 안 들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칼을 꼭 갈아서 가져가시고 안에 내장은 시험 볼 때 개수대에서 바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손 넣어서 다 빼주세요. 안에 내장. 그리고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안쪽에 핏물 고인 거 있거든요. 이거 손톱으로 밀어서 피 많이 고인 거 없도록 해주세요. 이게 많으면 국물이 탁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요. 그래서 핏물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머리도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 머리 포함하여 전량 제출입니다. 자, 이빨 부분 주둥아리 쪽을 자르셔야 돼요. 힘을 이용해서 앞에 이빨 쪽 잘라서 제거하시고 뭉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안에 내장도 뺄 거예요. 그리고 안에 아가미 빨간 거 있는데요.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이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단단하게. 그래서 칼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주시던가 가위 이용해 주시든가 이런 다음에 손 걸쳐서 힘으로 잡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아가미 지저분한 거 많잖아요. 진흙 같은 것도 있고 요거를 양쪽을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개수대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도 빼줍니다. 그래서 한번 헹궈주시면 머리 손질은 다 끝난 겁니다. 자, 머리 안쪽에 내장 다 뺐고요. 핏물 고인 것도 다 빠졌습니다. 깨끗하게 손질 다 해두었고 이제 몸통은 너무 간단해요. 4에서 5cm니까 살 쪽은 이렇게 썰어주시고 뼈 쪽은 탁 쳐주세요. 그래야 이쪽 살이 깨끗하게 나와요. 살 쪽은 썰고 뼈는 탁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냥 막 이렇게 두들기시면 살이 찢어져서 울퉁불퉁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에서 5cm 정도 꼬리 쪽은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길게 해주시고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뼈랑 꼬리 지느러미는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생선찌개 끓여보겠습니다. 물은 약 3컵에서 4컵 정도 부어주시고 가장 단단한 무부터 들어갑니다. 무가 육수작용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단단해서 잘 안 익어요. 그래서 물을 먼저 넣어줄게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양념을 넣어볼게요. 고춧가루 한 반 큰술 정도 넣을 거고요. 체에 받쳐서 곱게 풀어주셔도 돼요. 근데 끓는 물에 넣으면은 금방 퍼져서 양념이 겉돌지 않더라고요. 자, 고춧가루. 그 다음에 고추장은 깎아서 하나 정도 넣겠습니다. 지급재료에 고추장이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추장을 더 넣었는데 시험장에는 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고춧가루가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금 늘리셔도 괜찮아요. 자, 고추장, 고춧가루, 양념 이제 이렇게 먼저 풀어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넣어주세요. 생선 넣고 양념 넣으면 생선을 계속 건드리게 되잖아요. 양념 풀고 생선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선 넣고 나서 국물을 위에다 이렇게 끼얹어 주시고 한번 뒤집어도 주시고 너무 휘저으시면 살이 부서져요. 그래서 부서지지 않도록 끓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할 때 거품이 중간에 몰릴 거예요. 그럼 거품 제거도 해주세요. 불은 센불로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뚜껑을 열어두고 이렇게 끓이셔야 돼요. 그럼 끓으면 이제 중불 줄이시거나 생선이 좀 하얘지면 중불로 줄여서 다음 재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눈알이 하얘졌어요. 자, 그 다음에 안쪽 살도 하얘졌거든요. 생선. 그러면은 다음 재료를 넣는 거예요. 자, 호박은 익어야 되니까 호박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호박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지금은 불투명하죠? 투명할 때까지 끓여줍니다. 자,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이쪽이 이렇게 씨가 드러나면서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재료는 두부입니다. 두부 넣고 그 다음에 마늘 생강 들어가요. 생선찌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대파가 안 들어갑니다. 대파 들어가면 오작 처리되어요. 그래서 마늘, 생강만 꼭 넣어주세요. 두부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냥 살짝 데워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부는 부서지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자, 호박이 이제 전체가 이렇게 투명해지고 무가 투명해지면은 이제 간을 맞추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소금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조금만 넣었고요. 이제 녹색 채소, 슬파, 청고추, 홍고추 넣으시고 쑥갓은 장식으로 빼놓으셔도 되고 같이 살짝 끓여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녹색 채소 넣고 한 소큼 잠깐만 끓여주시면 생선찌개 끝났습니다. 생선찌개에 담아보겠습니다. 가운데 살짝 올리고
국물은 한 3분의 2 정도, 건더기가 훨씬 많아 보이게 솟아오르게 이렇게 해주시고, 청고추, 홍고추, 실파 주변에 잘 보이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찌개 완성되었습니다.